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2, 3학년도 9평 미적분 주요 문항 해설하도록 할게요. 자, 28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인 부채꼴 OAB가 있다. 자, OAB 위에 점 P가 PA와 PC와 같아. 일단 여기까지 잠시 체크. P를 향하는 각이 세타인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C를 향하는 요 각도 세타라는 걸알수 있다. 됐죠? 자, 거기에 하나 더. 여기도 같아. 자, 그러면 이때 점 D를 지나고 OP와 평행한 직선. 자, 요두 직선은 평행.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 됐죠? 자, 요렇게 주어졌을 때 지금 보이는 F 세타 그리고 G 세타를 계산하라. 오케이. 자, 그러면 F 세타, G 세타가 어떤 삼각형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자, 요 각이 세타야. 요 삼각형에서 이두 각이 같아. 자, 어떻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로 같아.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야. 그럼 지금 색칠한 부분이 극한의 기하적 본질을 사용할 수 있는 부채꼴의 극한과 같은 현호 접선이 같아져 가니까 얘도 2분의 파이로 가고 얘도 2분의 파이로 간다. 각이 둘다 2분의 파이로 가.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로 간다? 호와 같아져 가니까 얘가 세타로 갈 거야. 그러면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세타로 가겠네. 요 길이도 세타로 갈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이 G 세타가 지금 이 안에서 먼저 나오겠는데요. 중심각이 세타이고, 그러면 세타, 세타의 요 각이 얼마냐면 저각 한번 찾아볼게요. 이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자, 그런데 이 노란 삼각형이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그쵸? 그러면 이 각은 얼마? 이 각은 세타. 자, 그럼 여기서 이 빨간색 삼각형도 중심각 세타, 그리고 좌우 각이 2분의 파이를 향해 갈 거야. 세타가 0으로 향해 가니까 역시 2분의 파이로 향해 간다. 그러면 여기가 현호 접선. 얼마가 되어 간다? R 세타. 세타와 반지름이 세타인 거죠. 여기가 세타 제곱이 되어 간다. 됐지? 자, 여기가 세타 제곱을 향해 가. 그러면 요 길이는? 이 길이는 얼마를 향해 갈 거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이만큼의 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보이죠? 이 빨간색, 이 찌글찌글한 요 삼각형이 우리가 원하는 G 세타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자, 요 길이가 얼마를 향해 가냐면 여기가 세타,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그럼 여기도 이 각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그럼 지금 요 삼각형도 이 G 세타도 중심각이 세타이고 반지름이 세타 제곱, 이 파랑도 얼마를 향해 가? 세타 제곱을 향해 가겠네. 왜? 이 각과 이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둘다 2분의 파이로 갈 거니까 여기도 부채꼴의 극한, 현호 접선이 같아져 가는 부채꼴의 극한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G 세타는 마치 뭐와 같아져 간다? G 세타는 2분의 1의 세타 제곱, 세타 제곱. 그리고 중심각 세타. 이렇게 같아져 간다. G 세타가 먼저 나왔네요. 자, 그러면 F 세타 쪽 가보자. 지금 삼각함수가 가지고 있는 극한의 본질인 현호 접선이 같아져 간다라고 하는 기하적인 모습을 바로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노는 삼각형이 두 가지거든.
중심각이 0으로 가면서 반지름 두 개가 평행을 향해 가는 중심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각이 2분의 파이로 가는 그 삼각형은 부채꼴의 모습과 같다. 즉 부채꼴의 극한의 모습과 같아져 간다. 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이는 F세타는 다른 모양의 삼각형이야. F세타는 요 넓이가 F세타인데 F세타는 그 중에 한 변은 세타를 향해 가.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가 요 세타가 0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이 초록인 PD가 여기가 뭐지? PD? PD가 PA를 향해 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같아져 가요. 자, 그리고 요 각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 점의 각 한번 찾아볼까요? 이 각이 뭐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에서 세타만큼을 뺀 거기 때문에 이 점의 각이 평행하고 있어서 억각으로 요 점의 각이랑 같은데 요 점의 각이 얼마냐면 여기가 억각이죠? 여기 얼마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 세타. 그래서 세타를 더해주면 토탈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요 점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 세타.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 세타. 그리고 그렇다면 다 나왔네요. 지금 봐. 마지막으로 여기 여기 요 각 한번 볼게요. 이가 여기가 세타니까 이 각이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그러니까 결국 F 세타를 만들어내는 전체 각은 파란 각과 점의 각을 더하는 거지.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2 세타. 근데 지금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세타, 여기도 세타. 그러면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 되어 가냐면 한 변은 세타를 향해 가고, 그죠? 이 세타가 중심각이 0을 향해 가고, 그리고 이 각이, 이 각은 둘을 합치면 파이를 향해 가고. 그러니까 이 지금 F세타인 삼각형은 이렇게 펼쳐져 가는 거야. 사실은 이 노랑하고 요 초록하고가 평행을 향해 간다는 거지. 네, 그래서 결국 이 초록이 여기가 세타 세타니까 요 삼각형 모양이 F 세타를 넓이로 하는 삼각형 모양이 점점 펼쳐져서 이 둘은 평행을 향해 가고 얘도 세타로 가고 중심각 세타의 반지름 1이니까 얘도 세타로 가는데 요 길이는 얼마를 향해 갈 거다? 이게 세타와 세타가 펼쳐져 가면서 얘가 파이를 향해 가니까 얘가 2세타를 향해 갈 거다. 그래서 중심각이 세타이고 한 변은 세타, 한 변은 2세타인 삼각형 넓이로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F세타는 뭐와 같아져 간다? 2분의 1의 세타, 2세타, 그리고 중심각 세타 해서 F세타의 세타 제곱으로 보정을 해주면 그러면 비율로 봤을 때 2분의 1이 나오지. 됐죠? 지금 이 안에 천우신주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우리는 두 개의 삼각형을 만나게 된다. 하나는 부채꼴과 유사한 극한의 모습을 띠는 삼각형. 중심각 하나가 0으로 가고 나머지 두 개가 2분의 파이로 가는 삼각형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또 하나의 삼각형은 두 개의 각이 0을 향해 가고 나머지 하나가 파이로 이렇게 접히는 삼각형.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을 우리는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삼각형이 지금 이 문제에도 역시 같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각만 찾아내면 극한의 기하적 본질을 적용시키는 건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28번 자리에 합당한. 됐죠?